근데 쌤도 그렇잖아요. 아닌데? 선생님 거짓말. 사모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 사모님한테 하소연하신 거 다 들었어요. 아, 사양 먹는 것 같다. 오, 색깔부터 다르다. 훨씬 꺼맣고 누룽지 탄내가 나. 어, 기다려. 맛 없어요? 나는 내가 바라보네. 자, 제 거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제 거 괜찮은데요? 한 점 드셔 보세요. 제 거 진짜 괜찮은데? 됐어, 조금만 줘봐. 조금만. 맛있죠? 맛있죠? 이미 탄 맛이 혀에 쫙 퍼져갖고 이것도 탄 거 같고 저렇지. 샘 거를 마셔봐야겠다. 아니, 그것도 맛있어. 아까 선생님이 연기한 거야. 연기... 라고요? 한 마리 쭉 들이켜. 쭉. 커피예요? 커피예요? 와, 물 좀 넣어. 열심히 잘 하셨는데 제가 괜히 뭐... 아, 네네. 뭐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좀 약간의 그 탄맛 있잖아요. 네. 좀 볶을 때 아까. 예. 볶을 때 조금 초기에 불똥까지 가가지고. 어, 우리야 불똥 튀기는 거 봤냐? 어, 나 탄내 난다. 지금 연기 나는데요? 어? 어, 이거야. 근데 이거 자체를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취향이신 분이 있다. 네, 이건 이것으로 해 맛있는 거고. 여기서는 아까 조금 덜 볶아진 맛 있잖아요. 네. 속은 좀 약간 덜 익은 그런. 아. 어, 제가 커피 감별사예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그래도 그냥 좀 먹을만하다. 네. 이쪽은 어, 좀, 못 먹어주겠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맛이.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강배전대. 강배전대. 일반인들은 아, 못 먹어. 담배 냄새 맛. 담배 냄새 맛. 아니, 본인이 한 것을 왜 그렇게 막 비하를 하세요? 아, 잘하셨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못 먹어주겠어요. 이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본인들만의, 내만의 커피였으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아, 예, 이렇게 커피만 더러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집에 가셔서 저기 사모님하고. 아니,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 네. 먹자, 얘들아. 자기 거를 먹는 거죠? 아, 본인 거, 본인이 만든 거. 만족스러우세요? 뭐 원래 인생이라는 건 좀 쓴 거기 때문에 많이 쓰신가 봐요. 어, 쓰디 쓴 게 인생이야. 써. 좋겠다. 넌 안 쓴 거 마시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런 체험 처음 해보지 않니? 맞아요. 완전 처음. 항상 녹음실이랑 무대. 기분 어땠어? 되게 색달랐어요. 짜증내는 게 재밌었고. 없어, 빨간 거 이제!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야, 너는 그 어디 촬영 가고 뭐 방송하고 이럴 때 선생님 얘기 물어보면 기분이 어때? 좀 감사하죠. 제 뒤에 딱 듬직하게. 그냥 아빠 얘기하는 기분. 한잔해. 이렇게 한 거 마세요? 커피를? 다른 거 같은데? 아, 사양 먹는 거 같다. 아, 맛있다. 아, 네, 해설아. 선생님은 궁금한 게 있어. 우리가 오랫동안 연습을 했잖아, 선생님하고. 벌써 이제 너 중학교 2학년 때면 벌써 몇 년이냐? 어우. 어? 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트레이닝하고 멘탈적인 거 다 포함해서. 일단 트레이닝은 쉽지 않지만 재미라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저희가 싸우거나 어, 선생님하고 나고? 네, 싸우거나 했을 때 화해를 안 한 상태일 때 제가 멘탈이 아예 나가 있어요. 경연 때 한 번 그런 적 있잖아요. 어. 모르겠어요. 왜? 왜 꼭 화해를 해야 멘탈이 잡혀? 근데 쌤도 그렇잖아요. 아닌데? 선생님 거짓말. 사모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 사모님한테 하소연하신 거 다 들었어요. 아니 근데 뭐 새벽까지 잠 못 주무시고. 너 선생님하고 싸울 때 선생님이 너하고 일부러 안 푸는 거는 몰랐지. 네 스스로 멘탈 잡으라고. 그것도 훈련이야. 아, 선생님 너 선생님이 이렇게 코믹스러워도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하는 게 없다. 다 너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레벌레 하는 게 없다는. 쌤이 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막 이렇게 냉전일 때 뭐 너를 달래거나 사과하거나
절대 안 하잖아. 맞아요. 결국 제가 하죠. 결국 네가 하지. 그건 네가 그 제가 더 착하니까. 그게 아니지. 제가 착하니까. 착한 건 착한데. 그렇죠. 네가 멘탈이 잡히면서 선생님한테 수기도 들어오는 거잖아. 그전 너도 멘탈이 안 잡히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선생님 사과 안 하시면 선생님 계속 멘탈이 안 잡히셨던 거예요? 맞아. 논리죠. 맞아. 너한테만 숨긴 거야. 왜냐면 네 교육을 위해서. 나는 너 멘탈이 날아간 걸 이미 알고 스스로 멘탈을 잡길 바랬거든. 왜냐면 앞으로 해솔이가 이제 지금 해온 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요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멘탈이 나갈 만한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마다 선생님이 너를 멘탈을 잡아주거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긴 하죠. 언젠가는 선생님이 너 멘탈을 잡아도 네가 안 잡힐 날이 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네 스스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야. 너는 몰랐지만. 그러면 선생님 잘하세요? 나도 아직도 안 되니까 계속 이수만 선생님, 이수만 선생님 노래 부르는 거잖아. 귀신 같아? 아니요. 지금 싱어게인서부터 지금까지 네. 긴 여정 거의 1년. 거의 1년 벌써.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많은 걸 했어. 지금도 아직도 콘서트를 매주 하고 있고 뭐 싱어게인 또 유명 가수 유랑단이냐 그거? 이름도 뭘? 유명 가수. 유명 가수와 길거리 심사단. 아. 유튜브 클립 많이 봐주세요. 그래 그래 그래. 네가 통털어서 가장 네가 힘들고 선생님 생각이 막 날 때가 언제였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선생님 생각 안 났어도 상관없어. 저는 탑10 전 준비할 때 제일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저 악플 제일 많을 때. 그치. 그때 너 힘들었지. 네. 근데 딱 그 선생님 노래 가사 듣고 많이 힘을 받고 제가 지금까지 힘들었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잖아요. 소리쳐봐. 소리쳐봐. 야 근데 그때 감동? 완전 감동이지. 근데 그때 신의 설 뭐 막 진짜 막 쌍욕서부터 별의별 악플이 다 달렸는데 윤종신 선배님 딸 아니냐고. 그때 좀 그랬어. 사실 소리쳐봐 방송이 딱 나가고 진짜 뭐 무슨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진짜 악플이 싹 사라지고 다 너를 응원하는 선풀이 완전히 달렸는데 와 나 그때 솔직히 많이 감동받았거든. 사실 소리쳐봐가 선생님이 진짜 어두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보게 만들어준 노래란 말이야 선생님한테는. 같은. 그렇지. 같은 노래네요, 그러면? 그냥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나도 9년 동안 그냥 같다고 해주면 되는데. 야, 너는 방송 정지가 아니잖아. 아, 좀 더 약한. 내 기분을 너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네 노래 듣고 차에서 얘 노래 딱 듣고 오는데 얘가 뭘 실수했고 뭘 잘못했지를 찝기 전에 일단 눈물이 확 나더라고. 왜냐면 감성이 더 먼저였어. 아 그런 것보다.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소리쳐봐 한번 좀 불러볼래? 갑자기요? 유튜브로 보세요. 야 너 나 닮아가냐? 아니요 싫어요. 왜? 처음부터요? 그래 해봐. 무반주로? 무반주로 한번. 너 무반주 잘하잖아. 소리쳐봐 말해봐 내 곁에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떠버려 떠들어봐 마음을 닫지 말아봐 세상을 바라봐 삶이 굽이 전부 다르지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야 잘했어. 또 뭐란 잘했는데 또 뭐라 하는 줄 알고 놀랬어. 잘했는데 해봐 소리쳐봐. 소리쳐봐 해봐 계속. 말해봐 내 곁에 사비두비두비다바두베레바이. 왜 지금처럼 해야지. 아까는 이렇게 안 했어. 뭐가 다른 거예요? 사비두비두비다바가 정박으로 나왔단 말이야. 속으로 투포를 세면서 불러야지 무반주 때는. 다 배움의 길은 멀고도 험한 거란다. 일기 쓰자. 해줘라. 아 선생님 이거 글씨예요?
선생님 원래 이렇게 써. 너 써봐 한번 누가. 저 먼저요? 어, 너 먼저 써봐. 선생님 욕 쓰지 말고. 안 써요. 오늘은 진영 쌤이랑 커피 농장에 왔다. 커피콩도 따고 커피도 만들었다. 근데 쌤은 강아지 보러 가고. 만보가. 어, 이거 하라니까 왜 만보기를 보러 가시지? 내가. 두 개 다 흔들었다. 아이고 저 아베카스, 아베카스. 커피 만들었는데 내 게 훨씬 더 맛있었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안 읽을래요. 왜? 그냥 읽을래요? 네. 여기구나. 아니에요. 오늘 해설이랑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능을 같이 찍었다. 설렜어요? 그럼 해설이랑 뭐 하면 항상 설레지. 점점 들이대는 해설이의 모습에서. 제가 들이댔다고요? 제가 언제요? 어린 시절 나를 보았다. 이수만 선생님의 사랑이 새삼 느껴졌다. 해소라, 좋은 것만 보고 즐거운.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당기신 거 아니죠 지금? 오래오래 음악할 수 있게 샘이 옆에서 꼭 붙어서 지켜줄게. 사랑해. 내 딸. 끝! 쌤 하트. 아, 이거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거야? 네. 아이씨.